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입니다. 추자도에서 낚싯배가 뒤집힌 사고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지금까지 5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과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돌고래호에 21명이 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의창구 51살 전모 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창원시 마산 하포구 양산시 거주자 등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살아남은 3명 가운데 38살 박모 씨는 함안 군민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와 행정사무조사 등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 업무 보고에 박종훈 교육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8일에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치열한 무상급식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에는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정되고 국회 교문위원회에 경상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리게 됩니다. 경남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식품비 부담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국회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 분석한 전국 무상급식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식품비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율은 36%로 전국 자치단체의 부담 비율 평균 4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의 초중고 학생 가운데 66%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았지만은 경남은 자치단체의 식품비 지원 중단으로 무상급식 비율이 14.8%에 그쳤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 더위도 가실 정도로 가을 기온이 물씬합니다. 반짝 깬 틈을 타서 가을 나들이에 나서거나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관광 명소인 저도 연륙교. 비가 그친 뒤 나들이 인파가 줄을 잇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고 바다를 뒤에 두고 사진으로 추억을 남깁니다. 나들이객 옷차림에도 가을이 다가와 긴팔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많이 쌀쌀해지고 이래가지고 서늘해져가지고 다니기에 여행하기도 좋고 다니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일가족이 벌초에 나섰습니다. 예초기로 웃자란 풀을 잘라내고 구석자리는 허리 숙여 직접 낫으로 풀을 베어냅니다. 이렇게 묘지 한 곳을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팔이 후들거릴 정도로 힘들지만 추석 준비를 끝냈다는 마음에 뿌듯합니다. 오늘 나가는 화가 막아서 왔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동시에 오는 바람에 그래 갑자기 하기다. 장가는 뭐 전부터 했을 건데 화가 나고 기분도 좋고 막 겨우나 그렇지 상쾌합니다. 기상대는 이번 주에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가을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진주시 금곡면의 한 밤밭에서 79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밤 수확에 나선 김 씨가 벌의 얼굴을 수십 차례 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창녕군 대안면에서 벌초를 하던 50대가 벌에 쏘여 119 구급차로 후송되는 등 벌 쏘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일가족 7명이 보험금 9억 원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제 경찰서는 보장성 보험 20여 개에 가입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10년 동안 모두 200여 차례 4,200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9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58살 강모 씨와 강 씨의 자녀와 자매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입원을 허용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병원 원장 45살 박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만료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에서는 조합장 당선인 4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축협 2곳, 수협과 농협 각각 한 곳에서 당선인 4명이 구속 기소됐고 이 가운데 축협 한 곳은 1심에서 징역 8호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경남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에 쓰이는 교육 재정이 최근 3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정진우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지난 2012년 105억 원에서 지난해 3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우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육평등에서 매우 중요한데도 누리과정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심각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삭감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합리조트 단지 선정 1차 관문을 통과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중국 기업 등 3개 투자 그룹이 투자자 선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분마그룹은 회장이 직접 나서서 지난 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해 투자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12일에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실버선그룹 투자단 일행이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외 기업 합작 투자 그룹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제안서를 냈습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전국 두 군데 복합 리조트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해경이 위법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 가운데 통영 해경의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임수경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위법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직원은 452명이었고 이 가운데 통영서와 인천서가 각각 37건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음주 관련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비위가 88건, 금품 수수와 폭행이 각각 55건, 2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 지역의 택시와 버스 운전자 124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택시와 버스 운전자는 1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중교통 운전자는 2,195명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뉴스였습니다.